안녕하세요. 집에서 깻묵그릇 만드는 방법을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준비물은 깻묵, 흙, 이렇게 두 가지만 해도 되는데 저는 계란 껍질을 모아놨기 때문에 계란 껍질까지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. 흙에 깻묵을 넣고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. 저 흙은 용토 흙인데 제가 1년 동안 썼던 흙을 제가 이제 재활용해서 이렇게 깻묵흙을 만들 거예요. 깻묵을 갖고 와서 이렇게 다 부셨어요, 제가. 오래된 거는 잘안 부셔지더라고요, 딱딱해서. 그래서 제가 금방 기름 짜고 받아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통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고 흙이랑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세요. 흙이랑 이렇게 골고루 잘 섞은 다음에 일단 페트병 물을 한병 부어줄 거예요. 물을 이렇게 한통 일단 부어주세요. 물 대신 EM을 넣고 했더니 역한 냄새 때문에 이번에는 EM을 안 넣고 물로만 할 거예요. 또 다시 물을 한통 넣고 이렇게 저어주세요. 잘 섞이게. 촉촉하게 되어 있어야 발효가 잘 되니까 이렇게 전 계란 껍질도 모아놨다가 넣어준답니다. 이렇게 계란 껍질도 넣고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. 그리고 물 이제 두 병째 또 부어주세요. 이렇게 촉촉해져야 발효가 잘 되거든요. 또다시 이렇게 잘 섞이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발효를 시킬 거예요. 그냥 발효시키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그 위에다가 제가 용토흙을 또 덮으면서 거기에다 이제 쪽파를 한번 심어 볼 거예요. 밑에는 깻묵그릇 발효시키고 위에는 이제 용토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쪽파를 심어준답니다. 깻묵그릇 만들기 끝! 감사합니다.